겹겹이 둘러싼 능선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능원. 마치 꽃잎에 쌓인 꽃심처럼 보인다. 인공으로 만든 왕릉과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신의 정원이라 불리는 조선 왕릉. 조선 왕릉은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부터 27대 순종 황제까지 조선 왕조 500여 년의 역사를 이끈 왕과 왕비들의 무덤이다. 전체 42기 가운데 개성에 있는 재릉과 후릉을 제외한 40기의 왕릉이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조선 왕릉의 독특한 점은 자연의 지세에 따라 봉분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왕과 왕비의 봉분을 단독으로 조성한 단릉, 나란히 배치한 쌍릉, 하나의 봉분의 합장은 합장릉. 서로 다른 능선 줄기에 배치한 동원이각릉. 왕과 왕비, 개비의 봉분을 나란히 배치한 삼연릉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왕릉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자연친화 사상 때문이다. 효종과 인선 왕후의 능인 영릉은 왕의 능 아래 왕비의 능을 만들었다. 봉분을 나란히 배치하기에 면적이 부족하자 언덕 아래 왕비의 무덤을 조성한 것이다. 왕릉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다. 왕릉의 공간 구성 역시 자연지형에 어울리도록 조성했다. 능원은 진입 공간과 재향 공간, 능침 공간이 직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지만 능역의 규모에 따라 조형 방식이 달라지거나 자연지형에 맞게 자연스럽게 축이 구부러지기도 한다. 본래의 풍광을 해치지 않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조성했다. 신의 정원 조선 왕릉,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입니다.